상대량이 더 적어지는데 지금 일을 한 거잖아. 방법이 없어. 이건 두통밖에 없어. 속도 안 좋고 뭐 몸도 붓고 뭐. 아주 조금 더는데도 등산한 것 같이 좀 힘들고 숨이 가쁘고 머리가 어지럽고 뭘 할 수가 없어요. 딱 이렇게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. 이게 스태프들 다 그러고 다 부었어 지금. 아파서 그래. 눈 뜨기 힘들어. 나 지금 눈이 무거워. 정아, 너 다른 사람들 손발도 이렇게 부은 것 같죠? 와, 많이 부었다. 원래 빠지는 줄 알았어. 아비, 예. 파상네, 파상. 이거다, 헐스 어나더. 정옥곤란이라고 하면 반드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. 과연 백만족은 히말라야 최대의 난관 무산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이 마을에 숨은 백만족의 동반자 야크. 야크와 일생을 함께하는 순도 사람들의 가장 큰 생계의 수단은 야크 카라반. 야크의 물건을 싣고 차마보도를 통해 티베트까지 넘어가 현지인과 물물 교환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야크 카라반에 도전하게 된 백만족의 숙제, 야생의 야크와 교감하라. 우리 내 자신이 굉장히 위축될 만한데요. 과연 백만족은 조로소도를 넘어 야크 카라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우와, 걸음 떨어지는 큰일 납니다.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슬아슬했어요. 걸으면서도 야크를 또 놀라게 하면 갑자기 뛰잖아요.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. 텐트는 안 갖고 오지 않습니까? 응. 올까 안 갖고 촬영. 촬영보다 더 힘든 것 같아. 냉동인간이. 나만의 신한테 빌었죠.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었죠. 양극의 고통이 만나는 곳 네팔에서 펼쳐진 병만족의 새로운 생존기. 과연 병만족에게는 어떠한 여정이 펼쳐질까요? 고통과 기쁨을 두 개 다 준 것 같아. 근데 여긴 세상의 아름다움을 하늘이 다 주신 것 같아. 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줬고 참 우리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본 것 같아. 결과적으로 이번 정글의 법칙인 히말라야 대만족입니다. 정글의 법칙인 히말라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어디 치는 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른 정글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공부도 안 했어요. 에이, 병만족장님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. 3월의 어느 날 병만족장을 태운 경비행기 한 대가 힘찬 이륙을 합니다. 병만족장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? 단단히 채비를 한 채 파이팅을 외치는 병만족장. 이곳은 내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한 4,000m 상공입니다. 제가 지금 스카이다이빙 교육받고 있고 또 다른 정글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좀 했어요. 남들은 평생에 한 번 뛰기도 힘든 스카이다이빙을 하루에 5번이나 뛰다니요. 역시나 강력도 남다른 병만족장입니다.